이번 시간에는 크롬에서 채널 아트 오류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아마 익스플로러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던 기능이 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오류가 있는데요. 바로 채널 아트 추가예요.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내 채널인데요. 채널 아트 추가를 누르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 것이 구글에서 온라인 저장 공간에서 항목을 선택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고요.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. 요청하신 기능은 현재 사용할 수 없다. 그래서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는요, 아무리 껐다 켜서 사용을 해도 매번 똑같은 메시지만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서 절대 크롬에서는 추가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단클릭 몇 번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. 크롬에서 우측 메뉴 단추를 눌러줍니다. 설정 단추를 누르시고요. 고급 메뉴를 눌러주세요. 자, 고급 메뉴를 눌러주시면 정보 및 보안, 언어, 다운로드 등등이 나오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개인 정보 및 보안 단추를 눌러줍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잘 따라하셨죠? 자, 이제 클릭 한 번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개인 정보 및 보안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은요, 사이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, 자,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. 자, 이 사이트 설정에서 여러 가지의 권한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. 자, 이 중에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. 자, 여기에 보시면 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에서요,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이 세 번째예요. 타사 쿠키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. 자, 이 부분을 비허용으로 놔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볼게요. 크롬의 설정, 고급, 개인정보 및 보안,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요, 사이트 설정, 그 다음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눌러주시고요. 자, 이 부분에서 타사 쿠키 차단을 비허용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되셨죠? 자, 다시 유튜브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. 그리고 채널 아트 추가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채널 아트를 추가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렸습니다.